하나바이블 유년부 1과정 2학기 36과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어떻게 싸웠는지 배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요절 챈트 영상 함께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은 튼튼한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지만 다윗은 물매와 돌 다섯 개만 들고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우러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왔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각각 무기를 갖고 왔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왔을까요? 이렇게 비어있는 칸을 부록에 있는 스티커로 한번 채워줘 볼까요? 부록 스티커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무기와 옷을 찾아서 붙여주세요. 자, 골리앗은 전쟁에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모두 갖추고 나왔어요. 갑옷을 입고 또 투구도 쓰고 무기로는 창과 방패도 가지고 나왔죠. 자, 여러분 창과 방패 스티커 잘 붙였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의 모습은 어떻죠? 다윗을 보니까 이렇게 튼튼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렇죠? 평소 입던 그냥 옷을 그대로 입고 나온 것 같고, 자, 무기도 보니까 돌멩이와 천을 갖고 나왔는데 이 무기가 뭘까요? 물맷돌이라는 무기예요. 이제 다윗이 앙치기였을 때 이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무기인데, 다윗은 그러니까 평소에 쓰던 무기와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던 거죠.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모습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평소처럼 입고 나왔냐면, 다윗은 골리앗처럼 창이나 방패 같은 무기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의지하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크게 외쳤던 이 말을 완성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말풍선은 빈칸에 있는 초성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한번 써봅시다. 자, 다 썼나요? 맞아요. 정답은 뭐죠? 우리 함께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야, 맞아요.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골리앗이 창과 방패를 의지했던 반면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거죠. 선생님이 이제 다윗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갔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아주 잘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하게 보면은 바로 이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아주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도 크고
또 전쟁 경험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숙제도 해야 되고 가서 공부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친구가 두려운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친구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줘야 하는지 고민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혼자 있는 게 두려운 친구들도 있죠. 그렇죠? 맞아요. 혼자 있는 건 외롭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두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공부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혹시 이것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을까요? 요 가운데 있는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바로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 선생님은 착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은데 자꾸만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떠들고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그럴 때마다 혼내주고 싶은 그런 나쁜 마음이 찾아올 때가 두려운데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게 두려운지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의지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이번에는 아래 그림을 보니까 평안하게 기도하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누구를 의지했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브록 스티커에서 답을 찾아서 머릿속 그림 안에 붙여주세요. 자, 우리 브록 스티커에 보면은 딱 하나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이 딱 하나에 의지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두려움들, 우리가 적은 두려움들, 우리가 동그라미 친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래에 있는 함께 외쳐요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용기가 생겨요.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자!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